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 부활은 기독교의 강력하고도 또 강력한 메시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헌신도 참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어떤 능력도 어떤 소망도 펼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였지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흘이 되는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는 날 마르다의 집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먼저 장례를 치르고 문상을 하기 때문에 나흘이 되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뻘떡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을 딛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마르다는 정말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마르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헌신을 다했던 이 마르다도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은 2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말하는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왜 능력의 신앙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바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하나님의 뜻을 앞섰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신앙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섭한 감정은 영혼의 눈을 막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섭섭함은 영혼의 눈을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나갔지만 섭섭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시간이 그때였는데 왜 예수님은 그때를 놓치고 지금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내가 때를 정하여 말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오늘 마르다가 부활신앙으로 확신된 기쁨으로 서지 못했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섭섭함이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섭섭함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감정을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르다는 섭섭함과 원망이 가득 차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마르다가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니까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마르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마치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천주교의 연옥설과 비슷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공로를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자녀들이 또 남은 가족들이 정성을 다하여 모든 일을 하면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잘못된 신앙이 천주교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르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를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빠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가득 차면요, 믿음이 흐려져요.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강구를 하지 못하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말하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여 장례를 다 치른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24절의 말씀,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감정의 골이 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져요.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해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섭섭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감동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4절의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누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신앙,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는 부활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지막 때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동감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마르다는 예전에 바리새인에게 배운 이 신앙,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신앙을 알고 있고 그 신앙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해석하여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 다 부활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지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아는 신앙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신앙 생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능력이 행하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계시하면서 최종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25,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 때는 이 말씀으로 항상 축도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예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오고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죽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신천지 교단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신천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신천지 교인들은, 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위험한데도 마스크를 벗어가면서 신천지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신앙도 혈육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을 설정하게 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요, 방향 결정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뜨거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가야 될까? 누구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허리멍텅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예수의 뜨거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활력을 얻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내게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실 때는 저 천국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는 남편 아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마르다의 영안이 딱 열리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믿음으로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드디어 섭섭함을 벗어버리고 원망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확고한 믿음을 가지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는가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오이다. 오늘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섭섭할 때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싹 사라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남편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아내 신앙 내 신앙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모태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누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아멘 신앙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꿈틀꿈틀 그리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회 안에는 영혼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활신앙을 충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없이 맥없이 찾아와서 야 정말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며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부활신앙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진 생명력 있는 존재입니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과거에 알고 있는 신앙,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신앙,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가야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왜 우리 학교는, 우리의 직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곳이 되어요. 여러분, 내 섭섭한 감정 버리세요. 원망의 마음 버리세요. 심방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원망, 불평, 섭섭함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나오게 될 때 적당히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아멘 하면 내가 믿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